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천진난만한 아이들. 어른들의 눈에는 마냥 귀엽게 보이겠지만 그 아이들의 세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나름의 고민과 외로움, 힘든 일들이 있죠. 어른의 눈에 별거 아니라고 해도 아이들에게까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니까요. 똑같은 1kg의 짐이라고 해도 우리는 쉽게 번쩍번쩍 들지만 아이들은 그 짐 때문에 크게 다칠 수도 있답니다. 당신은 참 내게는 참 그런 사람 바보인 날 조금씩 날 바꾸는 신기한 사람 사랑이 하나인 줄 사랑이 다 그런 줄 알았던 내게 네, 오늘 첫 곡 성시경의 당신은 참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날씨 너무 덥다고 비 왔으면 좋겠다고 거의 기우제처럼 이틀 내내 비 얘기를 했더니 어젯밤에 비가 주룩주룩 시원한 소리를 내면서 내리더라고요. 다들 빗소리 들으셨나요?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잠드는데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 좀 그래도 소나기라고 해서 큰 기대 안 했는데 밤에 비가 꽤와서 좀 더위가 가신 것 같나요? 근데 여전히 덥죠. 변현주 사랑해님 오셨고요. 선마님, 나란히 가요님, 대우영님도 오셨네요. 오늘부터 우리가 특집 책 읽기에 들어갑니다. 사실 그 책 읽는 내용들 중에 에세이도 좋지만 소설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좋은 소설들이 대부분 내용이 길잖아요. 길어서 읽지를 못했었는데 며칠에 걸쳐서라도 꼭 한번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책을 좀 계속해서 읽어볼까. 며칠이 걸릴진 저도 모르겠어요. 자, 책 제목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오! 이 책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제가 이 책을 한 중학교 때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 받았던 기억이 나요. 주인공들 이름이 이게 포르투갈인가요? 그래서 주인공들 이름은 굉장히 생소한데 내용이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읽다가 뒤로 갈수록 공감도 하고 몰입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이 나이든 우리들에게는 동심을 또 학창시절 친구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이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약간 이런 동심을 건드려주는 책들을 읽으면 반응이 좋더라고요. 물론 저도 참 그런 걸 좋아하지만 뭐 제가 좋아하니 제가 그런 것만 살펴보겠죠. 러게지스님도 왔고요. 팔코님도 오랜만에 북적북적 출첵합니다 하시네요. 먼저 광고 듣고 책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책 읽는 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첵을 오시는지. 심시아시프님도 오셨고요. 심예시프님 그리고 해새숙기정아님도 저도 왔어요. 북적북적 참 좋아요 하시네요. 로니님은 최하나님 출첵합니다. 귀 기울여 보려고 노력하며 청취하고 있어요. 노력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귀 기울여지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한참 부족한가 봐요. 공복선생님도 오셨고요. 우리나무님도 오셨고 겨울바람과 프랄리님 빨랑 읽어주세요. 빨랑요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책 읽기 시작할게요. 1. 철드는 아이.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또또까 형은 나를 데리고 다니며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러는 형이 있어 좋았다. 나는 모든 것을 집 밖에서 배웠다. 집에서는 나 혼자 눈치껏 행동해야 했기 때문에 실수하기 일쑤였고 그 때문에 걸핏하면 매를 맞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때리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사고뭉치라는 것을 알아챘는지 누구나 나를 볼 때마다 망난이라느니 나쁜 놈이라느니 억센터 러시아 고양이 같은 놈이라느니 하며 욕을 해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하기도 싫다. 거리에 있지만 않았어도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또또가 형은 노래 부르는 것 말고도 휘파람을 불 줄 알았다. 나는 애써 형을 흉내내어 봤지만 아무리 해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형은 내가 아직 입술을 나팔 모양으로 만들 줄 몰라서 그런 거라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었다. 어릴 적 엄마가 부르던 노래가 생각났다. 엄마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세탁대에서 빨래를 했다.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오랫동안 손을 물에 담아 비누 거품을 많이 낸 다음 옷에 물기를 짜 줄에 널었다. 그리고는 집게로 고정시켰다. 무슨 옷이나 그렇게 차례대로 빨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파울 야베트 박사 댁에 빨래를 맡아 했던 것이다. 엄마는 키가 크고 날씬한 미인이었다. 피부는 검무스름했고 검은 생머리는 풀어서 늘어뜨리면 허리까지 왔다. 무엇보다 엄마는 노래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다. 나는 엄마 곁에서 엄마가 부르던 이 노래를 배웠다. 사공이여, 사공이여, 야속한 뱃사공이여. 당신 때문에 나는 죽을 것만 같다오. 파도가 밀려와 백사장을 뒹굴다 밀려가면 내 사랑 뱃사공도 저 멀리 떠나간다네. 뱃사공의 사랑은 한 시간도 못 가고 배가 닻을 울리면 뱃사공도 떠나간다네.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긴다. 또또까 형이 잡아당기는 바람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제재?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노래하고 있었어. 노래? 응. 흥, 내 귀가 먹었나? 형은 속으로 노래하는 법을 모르나 보지?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른다면 가르쳐주지 말아야지. 우리는 히오와 상파울루를 잇는 고속도로변에 닿았다. 그 위로 트럭, 자동차, 짐마차, 자전거가 오가고 있었다. 잘 봐, 제제. 이걸 명심해. 우선 오른쪽을 보고 그 다음엔 저쪽을 봐. 자, 건너자! 우리는 고속도로를 뛰어갔다. 무서웠지? 사실은 무서웠지만 나는 머리를 저었다. 한 번만 더 같이 해보자. 그 다음엔 네가 제대로 배웠나 보겠어. 우리는 다시 건너왔다. 이제 너도 혼자 해봐.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겁낼 것 없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 지금이야! 건너! 나는 단숨에 길을 건넜다. 조금 기다리자 형이 건너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처음 치고는 아주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차가 오나 안 오나 양쪽을 살폈어야지. 내가 맨날 여기서 신호를 줄 순 없잖아. 돌아올 때 다시 연습하자. 지금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으니까. 형이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다시 천천히 걸었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또까 형. 왜? 철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에드문드 아저씨가 그러는데 난 조숙해서 곧 철이 들 거래. 근데 하나도 달라진 기분이 안 들거든.
에드문드 아저씨는 바보야. 너한테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아저씨는 바보 아니야. 만물 박사야. 나도 크면 만물 박사도 되고 시인도 될 거야.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닐래. 나비 넥타이 메고 사진도 찍을 거고. 왜 하필 나비 넥타이를 매냐? 시인은 나비 넥타이를 매야 돼. 에드문드 아저씨가 잡지에는 시인들 사진을 보여줬는데 모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 제재, 아저씨가 하는 말은 전부 믿지 마. 아저씨는 약간 미친데다가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아저씨가 갈보의 자식이야? 야, 너 그런 말 하다가 입을 얻어맞았으면서도 계속 그런 말을 하냐? 에드문드 아저씨는 그건 아니야. 약간 미쳤다고만 했잖아. 정신병자 몰라? 아저씨는 거짓말쟁이라면서. 거짓말쟁이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지난번에 아빠가 세베리노 아저씨랑 카드놀이를 하시다가 라본나 아저씨를 두고 그 늙은 갈보 자식은 순 거짓말쟁이라니까 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해도 아빠 입을 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 어른들은 그런 말 해도 괜찮아.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아. 우리는 잠시 이야기 멈췄다. 에드문드 아저씨가 그게 아니라면 또토카 형, 그럼 정신병자는 뭐야? 형은 손가락을 빙빙 돌리며 머리가 돌았다는 표시를 했다. 아니야, 아저씨는 그렇진 않아.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금까지 날 딱 한 번밖에 안 때렸어. 그것도 별로 안 아프게. 또토카 형은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아저씨가 널 때렸어? 언제? 왜, 글로리아 누나가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 나를 진진이 할머니 집에 보냈을 때. 아저씨가 신문을 읽으려고 안경을 찾았는데 안경이 없어졌어. 여기저기 막 뒤지다가 진진이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할머니도 못 봤다는 거야. 아저씨랑 할머니가 집안에 뒤집어 없다시피 하면서 찾았어. 그때 내가 구슬사게 1도 수당만 주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아저씨가 조끼주머니에서 1도 수당을 꺼내면서 돈 해줄 테니 찾아봐라 해서 빨래통에 가서 안경을 꺼내왔거든.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 못된 놈 같은 이라고 내 놈짓이었구나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내 엉덩이를 한 대 때린 다음에 돈을 도로 뺏어갔어. 또또가 형이 깔깔거리며 말했다. 매를 피해갔는데 거기서도 매를 맞았군. 좀 빨리 가자. 이러단 영영 못 가겠다. 난 계속 에드문드 아저씨 생각을 했다. 또또가 형, 어린애들도 퇴직자야? 뭐라고? 에드문드 아저씨는 일도 안 하는데 돈을 받잖아. 일도 안 하는데 시청에서 매달 아저씨한테 돈을 줘. 그래서? 애들도 일 안 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자는데 엄마 아빠가 돈을 주잖아. 퇴직자들과는 달라, 제재. 퇴직자는 에드문드 아저씨처럼 이미 일을 많이 해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느릿느릿 걷는 어른들을 말하는 거야. 제재, 골치 아픈 생각 좀 그만해라. 넌 아저씨한테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봐. 나한테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리고 너도 좀 다른 애들처럼 굴어. 욕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조그만 머리로 그렇게 어려운 생각 좀 그만해. 계속 그러면 너랑 안 놀 거야? 난 기분이 상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당연히 노래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다. 내 속에서 노래하던 작은 새도 멀리 날아가 버렸다. 우리는 걸음을 멈췄다. 또또가 형이 어느 집을 가리켰다. 저 집이야. 마음에 드니? 하얀 벽에 파랑 창문이 달린 그저 평범한 집이었다. 문은 모두 잠겨 있어 조용했다. 근데 왜 이리로 이사하는 건데? 이리로 이사하는 게 더 좋으니까. 울타리 너머로 마주보고 서 있는 망고나무와 따마린드 나무가 보였다. 머리 좋은 너도 집안 형편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 못 챘나 보구나. 아버지가 일자리 잃었다는 건 너도 알지? 아빠가 스코트필드 씨랑 싸워서 쫓겨난 지가 6달을 넘었어. 랄라 누나가 공장 나가고 있는 건 알아? 엄마가 시내에 있는 영국인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르지? 바보야. 모두들 이사올 쯤에는 새 돈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집은 새가 8달치나 밀려있어. 넌 너무 어려서 이런 슬픈 일들은 잘 모를 거야. 나도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성당에서 복사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서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또또까영, 까만 표범이랑 사자 두 마리도 일이 데려올 거지? 당연하지. 닭장 뜯어오는 일을 할 사람이 머슴 같은 나 말고 누가 있겠냐? 그리고는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동물원 뜯어다가 여기다 다시 만들어줄게. 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것이 없어지면 동생 루이스를 위해 새로운 놀거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 봐, 제재.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니? 그러니까 너도 이젠 그거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봐. 나도 몰라.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누구한테 배웠지? 진짜 배운 적 없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야. 만약에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잔디라 누나 말대로 내가 자는 동안에 내 대부인 악마가 가르쳐줬을 거야. 또또까형은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처음엔 자백을 받아내려고 내 머리에 알밤을 먹이기까지 했다. 그래도 난 알 수 없었다. 혼자서 그런 걸 배우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식구들 중에도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아무 말 하지 못했다. 그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다. 일주일 전쯤이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 일은 진진이 할머니 집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신문을 읽고 있는 에드문드 아저씨 옆에 앉아있었다. 아저씨! 무슨 일이냐? 아저씨는 노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안경을 코끝에 걸쳐놓고서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읽는 걸 언제 배웠어요? 아마 6살이나 7살쯤이었을 게다. 5살짜리도 배울 수 있나요? 하려면 왜 못하겠냐마는 아무도 그러고 싶어 하질 않지. 너무 어리니까 말이다. 아저씨는 어떻게 배웠는데요?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글자 카드로 배웠다. 기억 더하기 아는 가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배워야 하나요? 내가 알기론 그렇다. 진짜 모든 사람이요?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것 봐라 제재,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야 돼. 이제 신문 좀 보자. 뒤뜰에 가서 구아버나무에 열매 열렸는지나 보러 가거라. 그리고는 안경을 다시 올리고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실망이네. 내 한숨소리가 컸는지 아저씨는 다시 안경을 코끝에 내려놓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아저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집에서 여기까지 한참 동안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서 말해봐라. 싫어요. 그냥은 안 할 거예요. 아저씨 연금 받는 날부터 가르쳐주세요. 내일 모레다.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들여다보았다. 모레가 무슨 요일인데요? 금요일. 그럼 금요일에 시내에서 달빛 하나만 사다 주실래요? 잠깐만 제재, 달빛이 뭐냐? 영화에 나오는 하얀 말이요. 말 주인은 프레드 톰슨이고요. 길들인 말이에요. 나무 바퀴가 달린 그 장난감 망아지 말이냐? 아니요. 나무로 된 말머리에 막대기랑 곱비를 단 망아지요. 그걸 다리 사이에 끼고 달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영화 나오려면 미리 연습해야 하거든요. 아저씨는 계속 웃고 있었다. 알겠다. 그걸 사다 주면 넌 뭘 해줄래? 좋은 걸 해드릴게요. 뽀뽀 말이냐? 저는 뽀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껴안아 줄 테냐? 문득 에드문드 아저씨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속에 작은 새가 내게 뭔가를 일러주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저씨에 대해 하던 말들이었다. 아저씨는
아내와 다섯 자녀들과 헤어져 혼자 살고 있었다. 홀로 사는 데다가 걸음도 아주 느렸다. 아저씨가 천천히 걷는 게 혹시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은 아닐까? 아저씨의 자녀들은 아저씨를 만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탁자를 돌아가 아저씨의 목을 꼭 껴안았다. 아저씨의 희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내 이마를 스쳤다. 망아지를 사준다고 하셔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걸 해볼게요. 읽는 거 말이에요. 제재, 네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너한테 가르쳐 주었니?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아저씨 품을 벗어나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제가 글 읽는 것을 보시려면 금요일에 망아지를 사갖고 오세요. 며칠 후 저녁 때였다. 잔디라 누나가 호롱불에 불을 밝혔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회사인 라이트에서 전기를 끊었기 때문이다. 나는 종이에 그려진 별을 보려고 까치발을 냈다. 별 그림 아래에는 집안을 돌봐달라고 비는 기도문이 붙어 있었다. 누나, 저것 좀 읽게 나 좀 올려줘. 장난치지 마, 제재. 누나 지금 바쁘거든? 그러니까 날 좀 올려줘봐. 내가 읽는지 못 읽는지 보면 되잖아. 좋아, 제재. 너 장난이면 혼날 줄 알아. 누나는 나를 하나 문 뒤로 바짝 붙여주었다. 빨리 읽어봐. 어디 한번 보자. 나는 가정의 안녕과 축복을 기원하고 악령을 쫓아달라고 하늘에 비는 기도문을 읽었다. 잔디라 누나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누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재, 너 지금 그거 외운 거지?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누나, 난 뭐든지 읽을 수 있어. 배우지 않고 읽는 사람은 없어.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줬니? 아니면 진진이 할머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누나가 신문을 가져왔고 나는 그것마저 읽었다. 단 한자도 틀리지 않고서 말이다. 그러자 누나는 괴성을 지르며 글로리아 누나를 불렀다. 글로리아 누나는 흥분해서 알라이데를 부르러 갔다. 그 바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웃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또또가 형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아저씨가 글을 가르쳐주면서 네가 제대로 배우면 망아지를 사주겠다고 하셨지?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저씨한테 물어본다? 물어봐. 나도 정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형, 알면 형한테 정말 얘기했을 거야. 됐어, 이제 가자. 너 두고 봐.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기만 해봐라. 형은 화가 났는지 내 손을 확 잡아당겼다.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잘됐다 이 바보. 그렇게 글을 빨리 배웠으니까 2월부터는 아마 학교에 가야 될걸? 이것은 잔디라 누나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면 오전이나마 집안이 잠잠해질 것이고 나도 조금은 얌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상파울루 고속도로 가서 한 번 더 연습하자. 학교 갈 때마다 내가 길을 같이 건너줄 것 같아? 내가 네 종도 아니고. 넌 잘났으니까 이것도 빨리 배워봐. 옛다 망하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아저씨는 신문을 펼치고 약광고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 상품은 모든 약국과 동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뒤뜰에 있던 진진이 할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걔가 약국이란 말까지 정확하게 읽네요. 두 분은 내게 다른 읽을거리를 들이밀었고 나는 모두 읽어냈다. 그러자 할머니는 세상이 뒤바뀔 일이라고 중얼거렸다. 난 망아지를 얻었고 다시 한번 에드문드 아저씨를 껴안아 주었다. 그러자 아저씨는 내 턱을 받쳐들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넌 큰 인물이 될 거다, 유 녀석.
내 이름을 주제라고 지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 넌 태양이 될 거야. 별들이 내 주변에서 빛나게 될 거다. 난 아저씨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아저씨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정말 정신병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넌 이해 못할 거야. 이집트 요셉에 대한 이야기란다. 네가 조금만 더 크면 얘기해주마. 난 이야기라면 사족을 못 썼다. 게다가 어려운 이야기라면 반쯤 미쳤다. 나는 한동안 망아지를 쓰다듬다가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다음 주쯤이면 제가 많이 커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이유의 마음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제재의 그 사려 깊은 모습? 철없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의젓하지 않나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와이로님 늦게 출첵합니다 하시고요. 활짝님도 아 좋네요 하시고 저 와게지스님이 제가 맨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심 예스 이프님이라고 읽었던 분이 심아이셀프인 것 같은데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알파벳이 약간 M과 Y가 좀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예스가 저는 YES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읽었는데 C, my, self 이거더라고요. 시마이셀프님 여태까지 제가 닉네임을 계속 잘못 읽었는데 다른 사람 읽는 줄 알고 그냥 계신 건가? 혼자 민망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소님은 나엘라임 오렌지나무 이미지 검색을 하다가 신동욱 작가의 캘리그라피 작품을 봤어요. 전시회 가서 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네요 하면서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어째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뽀르뚜까 이렇게 쓰여있는 글 읽으면서 주인공을 제외하고도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서 제가 목소리를 하면서도 마치 정말 모노 연극을 하듯 혼자 아주 바빴습니다. 이런저런 목소리들을 다 내려다보니까 어렵네요. 변현주 사랑해님은 책 오래 읽는다고 해서 먹는 얘기 안 하고 있시오 하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댓글에 먹는 얘기가 없군요. 그래요. 대후영님은 나엘라임 오렌지 나무 저 중학교 1학년 때 꽃들에게 희망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등과 함께 반드시 읽어야 하는 교양도서였네요 하세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꽃들에게 희망은 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두 권은 집에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어렸을 때는 그냥 보면서 되게 감동도 받고 공감을 했지 약간 애잔한 마음을 울리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다시 읽으니까 느낌이 참 다르더라고요. 꽃들에게 희망을 두요. 집에 책이 있어서 뭐 자주 봤지만 그 삽화에 막 애벌레들이 잔뜩 기어가는 사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한테 그 책은 징그러운 책이었어요. 보면은 애벌레들이 잔뜩 나오는 징그러운 책. 근데 이게 크면서 가끔 한 번씩 읽어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꽃들에게 희망을. 그것도 참 좋은 책이죠. 선마님, 사랑스러운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 제제. 뽀르투카 아저씨 환상설 알고 계세요? 라임오렌지 나무와 같이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였다는 썰, 그런 얘기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제재를 굽어 살펴주던 마음속에 지지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대호영님은 또또까영 잔디라 누나가 딱 제 타입이네요. 저는 동생은 없지만 만약에 동생이 저렇게 질문이 많으면 기본으로 알밤 한 트럭을 선물해줬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요. 아따, 너 참 심사가 복잡 다단하다잉.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면 오래 못 살아야. 귀찮아 죽겠는데. 아, 제가 전라도 사투리는 좀 어렵습니다. 아, 네. 요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다고요? 저도 동생하고 사실 이 또또까 형도 말은 막 하지만 굉장히 제재를 많이 생각해주고 위해주잖아요. 전 정말 철없는 언니였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잘 못해줘서. 요새 새삼 그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끔 뜬금없이 사과하곤 합니다. 야, 내가 옛날에 너한테 이렇게 한 거 기억나냐? 미안하다? 이러면서 정말 뜬금없이 카톡 사과를 날리곤 하죠. 네, 팔콘님은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점심 메뉴가 고민되신다면 하면서 점심 메뉴를 고를 수 있는 링크인가 봐요. 요거를 또 올려주시네요. 자, 이제 점심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군요. 세숙계정아님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참 즐겁습니다. 시행는 11시도 기대하면서 하시고, 아, 여기 우리 하림이가 시집을 들고 방긋방긋 웃고 있네요. 귀여워요. 변현주 사랑해님도 다음 시간에는 서민 교수님의 기생충 열전을 읽어봅시다 제안하시는데, 일단 우리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시작했잖아요. 쭉 좀 가보려고요. 사실 이 얘기는 뒤로 갈수록 폭풍 감동이 몰아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제재와 뽀르뚜까 아저씨를 만날 때까지, 또 이 라임 오렌지 나무를 민기니를 만날 때까지 한동안 요 세계에 빠져서 함께 지내보도록 합시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놀이플라이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네, 오늘 북적북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끼면서 오늘 마지막 곡은 써니사이드의 철없는 그때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요즘 더위 조심하시고 면역력도 증강하시고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하루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들 안녕.
어떻게 변했을까 많이 궁금해 말없이 안아주던 고마운 사랑 오늘은 기분이 참 이상해 여느 때와 다를 것 하나 없는 날인데 땀이 꺼질 만큼 뱉게 되는 한숨 현관을 나서고부터 더 우울해 화살처럼 날아오는 친구들의 청첩장 늘 무거운 발걸음 올라탁 출근길 첫차 습관처럼 손에 짓듯이 쓴 커피잔